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이렇게 다니러 온 김윤옥 자매입니다. 제가 exactly 7 years ago, 7년 정확하게 7년 전에 제가 스카이돔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암에서 건져 주셨는지 이렇게 간증하고 또 강남교회에 와서 다시 간증을 하는 그런 이렇게 제가 은혜를 입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그 여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제가 8년 전에 이렇게 예기치 않게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제 마음에 절망이 찾아와서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저의 사랑하는 동생 혜영이가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왔어요. 근데 참 그때 제 상태는 진짜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참 살고 싶었고 딸도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그때 당시 이렇게 석사학위를 이렇게 마치는 중인데 이 딸이 진짜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죽겠구나 막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딸만 아니라 남편 또 사위 심지어는 열 달 된 그 손녀딸까지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가지고 사실 목사님 저기 문막에서 뵈었을 때 그 목사님 품에 우리 손녀딸이 안겨서 사진까지 찍게 되었거든요. 저는 진짜 이것이 꿈만 같고 저는 그때 절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생이 언니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정말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다 이제 재앙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암이 제게는 정말 저주가 아니고 이렇게 축복으로 변했는데 그것이 제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렇게 종과 혜영이가 이렇게 목사님과 연결을 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힘을 얻고 그래서 이렇게 암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목사님께서 첫 마디가 자매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병자를 만나서 한 번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때 진짜 제 마음 안에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싹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암이 마음에 들어오면 암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게 소망을 주시고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그 의지를 주시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이렇게 살았을 때 참 막 여러모로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제 말씀해 주신 중에 그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참 이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를 제가 지금도 느끼거든요. 근데 가장 그러니까 이 신앙에 혁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시면서 자매님의 허물과 연약함을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때 참 저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었지만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진짜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고 내 자신 외에는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는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그냥 이렇게 뿌리치고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없어서 제가 죽음 앞에서 막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거는 나의 그 어떤 연약함이나 허물은 예수님께서 나의 일하시기에 100% 좋은 조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고, 제 자신에서도 또 행위에서도 이렇게 풀려난 것이 제게는 진짜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인에게로 날아오는 돌을 예수님께서 다 땅으로 떨어뜨리셨다. 근데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게로 날아오는 돌들을 다 땅으로 떨어뜨리시는 그것이 이렇게 영화처럼 진짜 이렇게 스쳐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19가지를 몸에서 잘리우고 또 앞으로 큰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몸을 가지고 내가 산다고 해도 어떻게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까 염려를 했었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돌들을 다 땅으로 떨어뜨리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진짜 연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참 이렇게 먹는 것이 힘들었을 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약은 우리의 면역체다. 그래서 이 면역체를 잘 유지를 하려면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는 먹는 것이 참 힘들고 항암 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역질도 나고 막 이렇게 입맛도 없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맛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 저는 진짜 그 말씀이 제게 이렇게 생명처럼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게는 진짜 먹는 것이 제 미션이 돼가지고 아침 먹고 또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남편과 이 동생이 또 이렇게 딸이 준비해주는 그 음식을 사방에 놓고 닥치는 대로 이렇게 먹었어요. 항암 치료 받으러 가면 사람들이 토하고 또막 이렇게 피 수혈도 받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도 저는 열심히 먹었는데 진짜 이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백혈구 수치도 정상으로 유지를 할수 있었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참 이렇게 잘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받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려운이 이제 위경련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목사님과 다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화상 통화도 하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때 왜 목사님이 웃으시는지를 잘 몰랐는데 아 자매님 지금도 위경련 납니까? 아, 지금 아니죠, 목사님. 아,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목사님.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이거 속았구나.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사람의 어떤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암이 걸렸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책에 이미 나의 날짜가 적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진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예, 목사님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진짜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이 살아서 제게 이렇게 막 힘을 주시고 이렇게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저는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내게 일을 하시는 거그 세계를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뭐 어떻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예수님을 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어떤 병이 걸렸어도 예수님을 더하면 이렇게 다 나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종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이후에 참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이 어떤 일도 정말 제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고 머리가 빠지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고 진짜 새로운 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일들이 저에게 기쁨밖에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건 제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고 진짜 종을 통해서 제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참 이렇게 건강하게 저는 더 이렇게 항암 치료를 끝내고 이렇게 항암 치료 졸업도 했고 암 졸업도 해서 이제는 진짜 저는 너무 이렇게 건강하고 또 더욱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후에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복음을 그때까지 전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지고 전하고 또 모르면 물어서 하고 내가 가르쳐 줄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학교에도 등록을 해서 또 성경도 배우고 그래서 남편과 함께 또 신학교에 등록도 해서 성경을 배우고 했는데 제가 이제 캔자스에서 이렇게 워싱턴 DC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팬데믹 기간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팬데믹에서 참 좋은 거는 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진짜 몇백 명 사람들에게 유럽에 있는 분들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나 또 인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어떻게 암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었는지 간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신학교 말씀을 들으면서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또 Ladies Coffee and Fellowship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플랫폼을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진짜 한 부인은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 정말 제 간증을 듣고 그분이 내가 진짜 행위에서 풀려났다. 내가 너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들어오시고 참 제가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또 이제 계속해서 암 환자들도 많이 만나는데 저는 똑같이 그냥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이분들이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아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구원을 받고 돌아가시니까 심지어는 고맙다고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인도에 간증을 하는데 1,500명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그때 그 간증을 듣고 그때 그분이 뇌암이라서 고개도 못 들고 밥도 못 먹고 이랬던 분인데 먹으라는 것을 듣고 내가 먹었는데 이제 살아났다 하시면서 진짜 제가 그때 막 눈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빛을 이렇게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참이 놀라운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오늘도 참 제가 여기 와서 간증하고
이런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 안에 제 인생이 이미 진짜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구경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아, 강남교회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일하셨는지 간증했구나. 제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제게 생명 이렇게 줄을 연결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고요. 형제 자매님들, 목사님 또 사모님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